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내일 경찰 통계 방안을 발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 사무에 치안과 사법 경찰을 추가하고 경찰 고위 인사 재청권을 실질화하며 사법 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 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이 취임하기도 전에 1호 지시를 내려 직속 자문위를 구성한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이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대한민국 재앙 경우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치경찰 강화 공약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충직한 후배 이상민 장관은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인 치안정감 승진자를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해 논란을 일으켰고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냐며 본심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무력화하고 31년 전 경찰국을 부활시켜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전국 13만 경찰 조직이 반발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현직 경찰청장 또한 직을 걸어 반대에 나섰습니다. 연일 일선 경찰관들의 1인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위협하며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듯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